강의 지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본 강의는 고3 상위권을 위한 강의이다. 자, 그러니까 고3에서도 조금 공부를 해야 되고, 자, 애습을 하고 들었으면 좋겠고, 고1, 2는 비교적 상위권 학생이 들으면 알맞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2. 본 강의는 전통 문법을 활용한 문장 분석을 가능하지 않는 속독강이다. 보통 영어 지문 하나를 3, 6분 안에 해석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 그러면 본 강의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 속독강의입니다. 상시한 문장 분석은 교재 연구된 강의 노트로서 학생에게 제공된다. 문장 분석된 구문 강의 노트가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에게 설명을 해달라고 질문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3번. 본 강의는 전통 문법을 문장 해석에 적용 설명은 안 하지만 전통 문법에 철저히 기초한 정확한 직독직해를 추구한다. 자, 그러면 본 강의의 두 번째 특징은 직독직해요. 그래서 본 강의를 두 가지 속성으로 설명한다면 속독 강의와 직독직해 강의가 되겠습니다. 본 강의는 아무리 어려운 지문도 수험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강의를 맡고 있는 저의 인문 사회과학 지식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자, 저는 하여튼 아무리 어려운 지문도 3, 6분 안에 꼭 끝낼 수 있게 강의를 마무리 짓습니다. 자, 다음 6. EBS 모든 연교 교재를 본인 혼자서 출판된 지 1, 2개월 안에 촬영하는 관계로 솔직히 한번 읽어보는 수준에서 교재 연구가 마무리되고 강의가 촬영되고 있다. 그러나가 중요하죠. 영어와 우리말의 정확한 치환에 의한 직독직해의 어떤 정확성, 그리고 단락 전체의 해석의 뜻의 정확성은 어떤 강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자신합니다. 특히 지문 하나를 3, 6분 만에 해석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는다라면 아주 훌륭한 강의 중에 하나라고 자부합니다. 본 동영상을 수험생 여러분 모두에게 바칩니다. 자, 그러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완성 실전편 1회죠, 그죠? 자, 1회. 다음 글의 요지로 적절한 것은 이래 됐어요. 요지는 뭔데? 자, 필 주제에 대한 필자의 생각이야. 그리고 주제문을 찾으면 돼.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합시다. A currently는 현재 popular attitude, 인기 있는 태도는 is to blame technology, 기술을 비난해. 혹은 technologist는 기술자를 비난해. For having brought on은 야기식인 것에 대해서, environmental problem은 환경 문제를 야기식인 것에 대해서, we face today, 우리가 오늘날 직면한 환경 문제를 야기식인 것에 대해서, 자, 기술이나 기술자를 비난하는 거야. 우리의 인기 있는 태도는, 자, and does. 따라서 또 뭐 하는 거야? 자, tried slow. 그래서 늦추려고 시도해. Technological advance는 기술적 발전을 늦추려고 시도해. By halting은 멈춤으로써, economic growth는 경제성장을 멈춤으로써. 그래서 기술자들을 비난하고, 그 다음 경제성장을 멈춘다는 거지. 자, 우리의 인기 있는 태도는, 자, we believe, 우리는 믿어. 이러한 견해는, 목적 뭐야? 이러한 견해는 뭔데? 자, thoroughly misguided, 아주 잘못됐다. 잘못 안내된 것이다. 이런 말이야. 자, if technology, 만약 기술이 프로듀스도 생산했다. 오토모빌즈는 자동차를 생산했다. 데포리투드 에어, 공기를 오염시키는 자동차를 생산했다. 라면, it is because, 그것은 뭐 때문이야? Pollution, 오염이 was not recognized, 인지되지 않았기 때문이야. As a problem, 문제로서. Which, 어떤 문제, which engineers, 엔지니어들이 had to consider, 숙고해야 돼. In their design, 디자인에서 숙고해야 되는 문제로서 오염이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인식만 됐으면 다 오염도 안 나오게 차를 만들 수 있어.
obviously 분명히 technology 기술 that produce pollution 오염을 생산한 기술은 is general 일반적으로 cheaper 일반적으로 cheaper하다 오염을 생산하는 기술은 뭔데? 오염을 뭔데 생산하는 생산하면서 물건을 만드는 기술은 값이 더 싸겠지 오염을 안 받으면서 생산하는 거다 바꾸나 now대 지금 뭐한 지금이야 now대 뭐만 지금 뭐뭐 때문에 it has been decided 그것이 결정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 clean cars는 깨끗한 차가 자 I wanted 원하여지는 거 그것이 결정되어진 지금 결정되어졌기 때문에 less polluting cars는 덜 오염시키는 차가 will be produced 생산되어질 것이다 자 cars 차 which cars 차 which scarcely pollute는 뭔데 거의 뭐야 오염시키지 않아 전혀 그런 차가 그도 2분비 심지어 만들어질 수도 있다 만들려고만 하면이 자 this last option 이 마지막 조건은 그러나 이 마지막 조건은 뭔데 이 오염되지 않는 차를 만드는 거 그것은 would require 요구할 텐데 several years 몇 년의 연구기간 그리고 much investment는 많은 투자를 요구할 텐데 자 그래서 although 필요한 거에도 불구하고 technology 기술은 is responsive 기술은 반응을 해 뭐에 반응해 자 will of the people은 사람의 의지 사람의 의지를 반영한다 이 말은 사람이 필요한 건 다 만들어내 이런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기술은 can seldom 좀처럼 반응하지 않는데 instantaneously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원한다 해서 모든 게 나온 건 아니야 그리고 결코 공짜도 아니야 많은 돈이 투여가 돼야 돼 자 if society 만약에 사회가 changes 바꾼다 is a requirement는 요구 상황을 사회가 바꿔 이제는 공기오염 없는 차를 만들어내봐 이렇게 요구상을 바꾼다면 there will of course 물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자 be added cost는 증가된 비용 to pay는 지불해야 될 증가된 비용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지 적어도 뭐 중에 그런 뭐야 공기오염 없는 차를 만드는 변천 기간 중에 자 트랜지션은 변천 이제 변천 기간 중에 그러면 이 그래서 작가가 자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뭔데 공기오염 없는 차를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결국은 비용의 문제라는 것이지 이해돼서 안 되세요 비용의 문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골라봐 아, 2번이 좋네 환경 문제는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든다고 특히 마지막 부분에 잘 나와 있지 상당히 미갈식이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 주제로 적절한 항상 주제는 항상 봐봐 이 글은 무엇 이렇게 물어야 돼 자 그러면 anyone 어떤 누구라도 who looks at mass communication은 매스컴을 쳐다보는 어떤 누구라도 매스컴을 봐보세요 매스컴 알잖아 신문이나 뭐 방송국이나 이런 걸 as a social institution은 사회제도야 사회제도로서 매스컴을 쳐다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차리게 된다 반드시 알아차리다 언급하게 된대 반드시 알게 된대 언급하게 된대 그러면 봐봐 노트하는 것을 실패할 수 없어 실패할 수 없으니까 언급하는 것을 실패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언급한다는 거지 혹은 반드시 알아차린다는 거지 이해됐지? 노트는 메모하다 언급하다 알아차린다 이런 말이야 자 반드시 알아차린대 뭔데 엄청나게 자 푸시 앤드 풀은 끌고 당기고 있어 퍼블릭 인터리스트는 대중의 이익과 취향 대중의 이익과 취향이 야 이 대중은 뭔데 일반 국민들의 이익과 일반 국민들의 취향이 끌고 당겨 뭐 인스튜션 자 언더 인스튜션은 뭔데 MBC 방송 KBS 방송 아니면 뭔데 여러 어떤 방송국들을 대중의 이익과 자 이익과 대중의 관심이 이러면 방송국이나 신문국이나 이런 제도들을 끌었다 당겼다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거 대해서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것만 해석 잘해도 이 글은 뭐에 가는 거니까 금방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봐봐라 야
예, 매스컴, 신문사나 방송국을 사회의 제도로 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뭔데? 반드시 보게 돼. 노트. 반드시 언급하게 돼. 뭘 언급하냐? 반드시 메모하게 돼. 무엇을 메모하냐? 자, 엄청나게 끌어당기고 밀고 끌어당겨. 대중의 관심과 취향이, 대중의 관심과 취향이 온 뭐야 인스튜션 이러한 신문사 방송국 이런 곳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됐죠? 뭘 하는 걸 보게 된다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뭔데? 응? 대중의 관심이 여론이 대중 매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돼서 안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요것만 해석을 잘해도 답이 나오는데, 어? 자, 이 조금 해석 내기 안 되는 사람 읽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봐보세요. The problem. 자, 보세요. 문제 패턴이야. 자, 네트워크는 방송국에 있어서 문제 패턴은, 자, vibrate. 뭐야? 방송국에 있어서 문제 패턴은 떨린대. 어? 막던데. 방송국에 있어서 문제 패턴은 뭔데? vibrate 한대. Like a wind harp는 뭔데? 이 바람, 풍금이야. 그러니까 풍명음. 그러니까 바람에 의해서 난다 이런 말이야. 바람에 의해서 나는 소리야. 자, 그래서 풍명음과도 같이 산들바람에 나는 뭐야? 산들바람에 저절로 자, 뭐야? 자, 나는 소리야. 산들바람에 풍명음이 산들바람에 풍명음과도 같이 뭔데? 방송국의 프로그램 패턴이 자, 뭐냐? 흔들린대. from 뭘로부터 흔들리냐? 뭘로부터 흔들리냐? monthly 프로그램은 달마다 프로그램 자 시청률에 의해서 그러니까 방송국 프로그램 패턴이 뭔데 덜덜덜덜 떨어 한 달마다 이제 시청률 조사해가지고 뭔데 시청률이 낮은 것은 퇴짜야 퇴사 안 돼서 이해되죠? 그러니까 달마다 시청률로부터 뭔데 산들바람에 소리 나듯이 덜덜덜 떨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새로운 영화는 go out to, 가, go out to. 스니크는 몰래 기어들어가. 몰래 시사회를 해. 스니크 프리뷰, 자, 스니크 프리뷰는 몰래 시사회 속으로 기어들어가. 그러니까 해석이 몰래 시사회를 해. 그리고 샘플 뽑아. 대중적 반응, 리액션을 뽑아. 그리고 go back to, 가. 어디로 가냐? 커링룸으로 가. 커링룸에 왜 가겠냐? 대중적 반응이 좋은 건 살리고 안 좋은 건 죽여버리겠지 가서 이해되죠? 그런다는 거지 100 letters 100통의 편지 100통의 편지다 to the network은 방송국에 100통의 편지가 오면 will often bring 종종 100통의 편지는 뭔데? 자 방송국에 100통의 편지는 will often 종종 bring 가져온대 리뷰는 검토 정책의 검토를 운반한대 그러니까 이 말은 100통의 편지를 받으면 편지에서 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수정해 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review of the policy는 정책의 검토를 운반한대. 이번표, 심지어 적은 편지. to station은, 자, 방송국의 100통보다 적은 편지도 will ready, 이끌어간대. 어? 방송국이 뭔데? review, 검토하도록. 프로그램이나 혹은 프로그램 구조를 검토하도록 이끌어간대. 자, one visit, 방문을 해. one visit는 방문을 한다. 누가? 아주 진지한 의원들 이 진지한 의원들이 어디를 방문하냐 신문국 편집실 신문국 편집실을 방문해 아 신문국 편집실에서 편집자가 모든 걸 편집하는데 그 편집자의 자 뭐야 진지한 의원들이 가 거리 그러면 그것은 만들어 자 will making 그 편집자를 어떻게 만드냐 편집자가 열심히 생각하도록 만들지 뭐에 대해서 What is he doing? 그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가 하고 있는 거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이제 그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생각하도록 만드는데 이분도는 비록 뭐에도 불구하고 he 그는 봐보세요 he will be crusty는 그들은 그는 까다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까다롭다 에? 그는 까다로움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워 about 뭐에 대해서 까다롭니? about making promises는 약속해 주는데 까다로워 그러니까 이제 약속해 준데 까다롭다 이 말은 뭐야
편집을 좀 바꿔달라고 해도 죽어도 안 바꿔줘, 이 사람은. 이해됐죠? 이 사람은 뭔데? 편집을 좀 수정해다, 수정해라고 해도 좀처럼 수정 안 해. 알았죠? 그러니까 약속을 만드는데 엄청나게 까다로워. 편집을 바꾸는데 엄청나게 까다로워. 이런 이야기 알겠죠? 편집을 바꾸는데 엄청나게 까다로움에도 불구하고, 어때? 자신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생각하도록 만들어. 누군가가 방어를 하면, 어? 내가 혹시 잘못했는가 해가지고. 이해됐어요? 여론을 의식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보세요. 그 다음. The motion picture industry. 자, 영화 산업은 has been in greater fear는 커다란 공포. 커다란 공포, boycott, 거부 공포 속에 있었대. 영화 산업은 커다란 뭐라고? 거부 공포 속에 있어. than, 뭐보다도? 자, of censorship은 검열보다도. 그러니까, 검열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통과하기 더 어려운 것이 대여론을 통과하는 거야. 그러니까 관람 거부할까 하는 공포에 사로잡힌다는 거지. 어? 관람을 거부할 수도 있잖아. 그제 천안함이 나왔을 때 관람을 일부 사람들이 거부했지. 그제? 예. 자, 천안함이, 천안함 영화는 결국 천안함은 야, 이북에서 그렇게 한 거야. 이거 좌초됐다는 거지. 이거 됐지? 그런 내용인데, 이제, 뭐야, 국가에서, 이제, 뭐야, 어떻게, 어용단체를 고용해서 영화를 못 보게 하는 거야. 자, 봐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자. It's a code. 영화의 어떤, 영화 뭔데? 영화, 어떤 상업 규정이야. 코드는 법규. 영화 법규는, 영화 뭐라고? 그래서 법규는, is a spot 보여. Is a spot. Is a spot through는, 자, 통하여 보인다니까, 여기저기에서 보여. 뭐가 더불어? 자, with a special registration은 특별한 입법가 더불어. 특별한 입법가 더불어. 그러면, 특별한 입법가 더불어, 영화 법규가 여기저기에서 보여. 그럼 무슨 입법이 되겠니? 항상 대중의 여론을 반영하겠지. 이해됐죠? 그래서 뭔데? 의도되었어. appease는 진정시키려고. 자, 디스와 댓그룹, 이런 그룹, 저런 그룹,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론, 알겠지? 여론을 진정시키도록 의도되고, 그리고 피해, 뭘 피해? 보이콧, 자, 거부, 혹은 대중적 비평, 한마디로 여론이 되겠지. 이해됐지? 바로 그것을 피하도록 의도되어진, 자, 특별한 법규로 규범은 가득 차있대, 여기저기에서 보인대. 그러면 하여튼 매스컴 모든 것은 여론에 촉각이 서 있다는 거지. 이해됐지? 안 됐지? 왜? 시청을 해야지만 좋은 프로그램이 되니까. 이해됐지? 그래서, 자, 그러니까 딱 보니까 뭔데? 봐보세요. 이거는 뭐에 대한 글이야? 여론이 매스컴에 비치는 강력한 영향력. 오케이? 여론이 뭐라고? 매스컴에 비치는 강력한 영향력. 여기에 수수롱 정도 였으면 좋았을 것 같아. 알았지? 그래서 아주 좋은 글이야. 자, 그러면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제목도 뭔데? 이 글은 무엇에 관한 글인가? 자, 한번 보자. There are times, 때가 있어. Everyone's life는 모든 사람 인생에 있어서는 회니아의 때가 있어. Several crises는 몇 개의 위기가 hit you. 여러분을 때려. At once, 동시에. 몇 개의 위기가 동시에 여러분을 강타한다니까? 어? 그리고 뭔데? 다양한 우선 상황이 converge, 모여들어. 다양한 우선 상황이 모여든다. 이 말은 뭔데? 혜인이가 지금 당장 시험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엄마 아버지가 아빠 앞으로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돌봐야 돼. 그러면 한마디로 다양한 우선 상황이 자꾸 꼬이게 되지. 맞아, 맞아. 자, 이런 어떤 때가 있다는 거야. 위기가 여러분을 강타하고 다양한 우선 상황이 모여드는 때가 있어. No matter how, 봐보세요. No matter how organized, 아무리 조직적이고 밸런스도 균형이 잡혀져 있다. 유에버비캄. 여러분이 아무리 조직적이고 균형이 잡히게 된다 할지라도 occasionally 가끔 you will find 여러분은 발견해 yourself 여러분 자신이 in a situation 상황 속에 놓이는 거. 어떤 상황 속에 여러분 자신이 놓이냐? Everything is urgent. 모든 것이 아주 긴급해. 그 다음 time 모든 것이 아주 urgent하고 어? 모든 것이 뭐라고? urgent. 첫 번째, urgent. 긴급하고. 시간이 민감해. 초를 다쳐. time sensitive. 그 다음에, deadline driven은 뭔데? 마감기로 몰려. 그러니까 마감이 다가와. 바로 그러한 상황에 여러분 자신이 가끔 놓임을 발견한대.
In this situation, 이러한 상황에서 you need to change. 여러분은 your attack, 여러분의 대처 방안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대처하는 방안을 바꿔야 돼. Faced with such a onslaught는 그러한 맹공격, 그러한 자 맹공격에 자 직면했을 때 your impulse 여러분의 충동은 maybe to 뭐하는 것이래. 뭐 하는 것이냐? 점프해서 들어가 그 반응의 모두 방법 속으로 답하면서 whatever scream은 어떤 거라도 봐봐. 요거 동사 부사야. 가장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는 어떤 거라도 답변해. 그러니까 그것을 봐준다 이 말이야. 자 뭐야 at any given moment는 어떤 주어진 신갈에 가장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는 어떤 거라도 그거에 답변해 주면서 자 반응 모드 속으로 여러분이 점프에 들어가는 거야. 뭐가 여러분의 충동은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나 this 이런 방법은 is not the best approach 최고의 접근 방법이 아니야. The first thing 첫 번째 거 you need to do 여러분이 해야 되는 첫 번째 것은 자 is to step back 한 걸음 물러나 from the chaos는 혼동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혼동으로부터 you need to 여러분은 필요로 해 together 모은다 여러분의 생각을 이렇게 모아 그리고 analyze 분석해 the situation 그 상황을 분석해 자 this is best done 이것은 가장 잘 행해질 수 있어 with a little distance는 조금 거리를 두면 조금 거리를 두면 가장 잘 행해질 수 있다 if it's at all possible 만약 그것이 기왕에 가능하다면 만약 그것이 또한 가능하다면 상황에 따라서 자 그것이 가능한 거 여기 봐봐 이것은 또 가장 잘 행해줄 수 있어 거리감을 주면이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기왕에 가능하다면 put noa some physical distance는 약간의 물리적 거리를 두어 자 비유된 사이에 yourself 여러분 자신과 situation 상황 사이에 자 그래서 예를 들면 take a walk 산책을 해봐 drive를 해봐 자 or a shower를 해봐 or a go to the gym 체육관에 가봐 체육관에 간다 에? 자 그래서 regrouping moment 그러면 재편성에 다시 그룹을 모아가는 순간 그러니까 다시 생각에 가는 순간이야 다시 그룹을 모아간다는 거니 다시 생각에 가는 순간은 will enable 가능하게 만들어 여러분이 뭐하도록 가능하게 만드냐 rise up으로는 올라서도록 그 어떤 당황함 속에서 당황함 위로 올라서도록 가능하게 해주고 가능하게 해주고 그리고 뭔데 또한 뭐야 도와줘 또한 뭔데 또한 이렇게 걸리고 또한 뭐라고 자 또한 V2에 대해 또한 V1 또한 도와줘 여러분이 뭐하도록 스타트 시작하도록 자 make 그 decision은 좋은 결정을 하도록 좋은 결정을 하는 걸 시작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지 그러면 이 글은 무엇에 대해서 적고 있냐 이런 말이야 무엇에 대해서 적고 있어요 위기가 발생이 되면 바로 가면 안 된대 어떻게 돼 한 걸음 뒤에 물러나 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좋은 생각이 떠오른대 이해 돼서 안 됐어요 위기가 닥치면 바로 뭘 하면 안 된다잖아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거리감을 두고 생각하면 생각이 잘 된다잖아 이렇게 된 거 그거에 관한 글이다 이 말이야 그거에 관한 글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골라라 이 말이야 그래서 보세요 When crisis come together, 위기가 닥쳤을 때는 한 걸음 물러나, 그리고 look at things. 자, 사물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쳐다봐야 되겠지. 이거 해서 안 되세요? 그러면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 오케이? 자,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리 돼 있네. Thank you. 고마워요. For writing. 예. 자, 당신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폴 라이링 글을 써서 글을 쓴 거에 대해서 리가딩 관련해서 Your Unfortunate 당신의 불행한 사건 당신의 불행한 사건에 대해서 당신이 글을 쓴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We sincerely 우리는 성실하게 relieved 안심했어요. To learn 알고서 You 당신이 did not seriously 심각하게 enjoy yourself 당신 자신을 부상 주지 안았다는 걸 알고서 안심했어요. In attempting 시도하는 데 있어서 repair 수리하려고
Your roof는 당신의 지붕을 수리하려고 시도하는 데 있어서 당신 자신을 심각하게 상처 주지 않았다라는 걸 알고서 안심했어요. At the same time, 동시에 프리즈 노트 주목하세요. 프리즈 노트 주목하세요. Our home repair kit, 우리의 집의 수리 장비는 이 emphatically는 강조해서 advise, 뭐야, 충고합니다. 강조해서 충고한다. Anyone, 어떤 누구라도. Anyone, 어떤 누구라. 수식에 준비한다. 수행하려고. 지붕 수리를 수행하려고 준비하는 어떤 누구라도. 여기 목적이에요. 지붕을 수리하려고 하는 어떤 누구라도. 충고합니다. 자, 지붕을 수리하려고 하는 어떤 누구라도 그 사람에게 충고합니다. 어떻게 충고하는데? 먼저, 안전하게 고정시켜라 합니다. Secure rope는 로프를 around 주위. 자, his or her waist. 자, 그래서 뭐야, 자기 자신의 허리야. 허리 주위에 로프를 안전하게 매. 내 허리에. 그리고 나서 anchor it. 또한 그것을 뭔데? 로프를 뭔데? 이 stationary는 정지한 물체에다가 고정을 시켜야 돼. search edge는 뭐와 같니? 가까이 있는 나무. 그 다음 침리, 굴뚝 혹은 아더 다른 영구적인 구조물에다가 고정을 시켜. 그러면 내가 떨어지더라도 여기에 있는 굴뚝에 매어놓은 줄 혹은 영구적인 구조물에 매어놓은 줄이 나를 안 떨어지게 잡고 있겠지. 나에게 매고 거기에 매었으니까. 이해가 됐지? Nowhere, 어떤 곳에도, 어떤 곳에도 다즈 아워 매뉴얼, 우리의 취급 설명서는 결코 제안해 본 적은 없어요. You tie, 여러분이 묶어, 노프를. 일단 당신의 허리에 묶어. 그리고 나서 어디다 묶어? 핸들이나 범퍼나 혹은 어떤 다른 차량에다가 묶어. 파크드, 주차된 차. 디렉트리 뷰로는 바로 아래 주차된 차량에다가 노프를 뭔데? 묶도록. 자, 묶도록 뭔데? 제안하고 있지 않다. 어떤 것도. 이해됐지? 어떤 것도. 비록. 그러니까 이거 지금 상황이 어떤 거야? 차에다가 묶어놨는데 마누라가 그놈을 끌고 가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중에 떠가지고 이상하게 돼버리겠지. 이해되지? 비록 그것은, 자, it is most unfortunate. 그것은 가장 불운했어. 뭐가 불운했니? Then your wife, 여러분의, 당신의 와이프가 did not see, 보지 못했다. 로프를 보지 못한 거야, 로프를. 어떤 로프야? 도달하지? 어디? 당신 차로부터, 뭐야? 자, 지붕에 당신 허리까지 가지. 맞지 않아? 지붕까지 가는 그 노프를 보지 못했어. 뭐 하기 전에 보지 못했니? Before you backed. 그녀가 뒤로 빠져나갈 때. Out of your driveway, driveway는 여러분, 당신의 진입로 밖으로 빠져나갈 때. 자, 당신의 차에서부터 지붕 노프에 있는 당신의 허리에 묶이도록 되어 있는 그 노프를 마누라가 보지 못한 것. 그것은 참으로 불운임에도 불구하고 We can assume, 우리는 어떤 legal, 법률적, 자, responsibility, 책임도 떠맡지 않는다. 뭐에 대해서? The injury는 상처에 대해서. You had, 당신이 가진 그 상처에 대해서는. 이해됐지? 그러니까 아마 노프를 팔아먹은 회사인데 끊어지거나 어쩌거나 하면 책임진다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한 거야. 근데 매란데 매지도 않고 차에다 매놓고, 맞지? 자, 그래서 다음 글은 왜 적었어? 목적은 이 글은 왜 적었냐 이런 말이야. 왜 적었냐? 이 글은 왜 적었냐? 왜 적었어? 회사는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됐지? 너 회사 책임 있는지 물어봤는데 우리 회사는 관련이 없다. 네 상처하고는. 이해됐지? 그렇게 되어 있는 걸 골라야 돼. 왜 적었냐? 회사는 책임이 없다. 봐보세요.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이 없음을 알리고 있다. 이해됐지? 책임이 없음을 알린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자, 적절한 것은, 예? There is a story of a motorist. 모터리스트의 이야기가 있어요. Who lost his way. 자, 봐보세요. 그의 길을 잃어버렸네. 그리고 스탑, 멈췄어요. 거라지, 차고에서. To ask for direction은 방향을 물어보기 위해서. 그런 모터리스트 이야기가 있어요. Honest는 산뜻한. Intelligent는 아주 총명해 보이는 남자. With a briefcase는 가방을 가진 남자가.
워즈 패싱 지나가고 있었어요. 지나가고 있었고 그리고 모토리스트는 에스크 물었어요. Can you tell me 나에게 말해주실래요? Where this is 여기가 어딘지 말해주실래요? Without hesitation 주저 없이 The man 그 남자는 말해줬어요. You are outside 당신은 outside 밖에 있어. 텍사코 스테이션 우리말로 하자 텍사코 스테이션 예를 들어서 부산역 부산역 밖에 있다 텍사스 스테이션 밖에 있다 부산역 밖에 있다 어떻게 25 야드 그냥 메타로 이야기하자 25m 뭔데 자 이 정지 사인에서 그러니까 뭐야 신호등 정지 사인에서 25m 떨어진 부산역 밖에 당신은 있다 여기가 어디요 해서 이렇게 만약에 우리 대답을 하면 그 남자는 말은 맞지만 전혀 나에게 도움이 안 되지 여기가 어디예요 그러면 아 여기가 부산역인데 당신 어디 가려고 하세요 이래야 되겠지 맞아 상황이 그렇게 물어봐야 되잖아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좌표를 이야기하면 되겠냐 야 부산역 신호등 25m 앞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게 봐보세요 예, 텍사코 스테이션 옆이래 25야드 자 그러면 봐보자 이렇게 답을 했대 빙퀵 빠르게 봐보세요 그래스프 파악하고서 상황 시츄에이션 상황을 파악하고서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다 파악하고서 더 모토리스트 운전수는 에스크 물었어 Are you accountant? 그대는 회계사인가? To each 이 말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말에 앞 문장 받은 거야 이 말에 The surprised man, 그 놀란 남자가 말했어. Yes, 박근혜나, how did you guess? 당신은 어떻게 내가 회계사라는 걸 추측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물었네. Oh, very simple. 간단하지? 자, said the motorist. Motorist가 말을 하네. You gave me. 당신은 뭔데? 뭐야? A piece of information. 정보를 줬잖아. 어떤 정보? Which is 100% accurate. 100% 정확해. 그러나, Absolute useless는 진짜 쓸모없는 정보야. 이랬지? 정확한 말이지만 쓸모없는 정보를 줬잖아. 자, 그 다음에 봐보세요. 자, fortunately, 운 좋게도, 이런 것은, 이러한 현상은, is not true는 적용되다. is not true는 뭐라고? 적용되다. 이러한 것이, 모든 어떤, 뭔데? 자, 회계사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모든 회계사 그렇게 깝깝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야 모든 회계사가 그렇게 깝깝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말이야 적용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것은 너무도 쉽대 그것이 뭐냐 이거는 무시하는 거 purpose of information 정보의 목적을 무시하기가 너무도 쉽대 우리는 그러니까 상대가 물어봤을 때 그 정보의 목적에 따라서 답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가 너무도 쉽다는 거지. 이제 그러지 않기가. 그러니까 정보의 목적을 무시하는 게 너무 쉽대. Furthermore, 게다가 it is the 자 덧붙여서 it is the duty 의무대 of the 이 process of information 정보 처리자의 의무야. 정보 처리자의 그것은 의무야. 그게 뭔데? Pass it those 그 정보를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 Who need it 그것을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은 정보 처리자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럼 아까 그 사람은 아 여기는 부산역 앞인데 어디 가시려고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잖아. 맞아. 그렇다는 거지. 예를 들면 It is no use ing는 뭐뭐해도 소용없다. It is no use ing는 뭐뭐해도 소용없다야. 자 그래서 뭔데? 자 sinking man 죽어가는 사람에게 말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 He did not ask. 야 너는 he did나 그가 여러분에게 묻지 않았다. 그가 저 죽어가는 놈이 여러분에게 묻지 않았다. 자 whether there was 있는지 없는지 quicksand는 유사 우리 말로 모래 너비야. In his best는 자기 길에 모래 너비 있는지 없는지 저 녀석이 자 여러분에게 묻지 않았다라고 죽어가는 그 sinking man에게 말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 이 길로 가도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유사나 이런 걸 말해 줬어야 되지 맞지? 그런데 묻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 그것은 뭔데 아무 소용없다는 거지 다시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자 죽어가는 사람 빠져있는 사람에게
자, 저 사람은 여러분에게 묻지 않았어, 나에게 묻지 않았어, 오, 여기 뭐야, 유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 길에. 이렇게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리죠. 그것은 your responsibility,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뭐가 여러분의 책임이다? recognize situation, 상황을, 자, 인지하는 것. 상황을 뭔데? 자, 뭐야, 비추어. In the right of는 비추어. 여러분의 지식에 비추어 상황을 인지하고, 그리고 impart는 나누어주는 거. Any information은 어떤 정보라도 사람들, 도주, who may need it, 그것을 원하는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거. 바로 그것은 답변하는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거지. 마지막에 요지가 나오지. 이해가 됐어, 안 됐어요? 자, 그래서 뭔데? 마지막에 필자가 주장하는 바가 나왔지?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야. 어? 여러분의 지식에 비추어서 아는 한 상황을 잘 파악해가지고 어떤 정보,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어떤 정보라도 지식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임파트, 나누어주는 것은 답변을 해주는 여러분의 의무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이 글은 무엇에 관한 거야? 이 정보를 줄 때는 상황을 고려해서 자, 뭐 확실하게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야. 이해됐지? 그래서 봐보세요. 정보를 줄 때에는 확실한 정보를 줘야 된다. 모든 걸 고려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뭐야? 정보를 구하는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된다. 이런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밑줄 친 부분이 가르치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이래 되어 있니? 자, 한번 봅시다. 타임 뉴스는 시간 사용은, 예전 메커니즘은 기법이야. 시간 사용은 있잖아, 기법이란다. For defining relations, 관계를 정의하는 기법이래. 시간 사용은, 시간 사용은 내가 윗사람인지 네가 윗사람인지 관계를 정의한대. 예를 들어서 혜인이 내일 몇 시까지 꼭 와, 그러면 내가 네 시간을 제어했지. 너 내일 할 일 있는 걸 다 무시해버렸잖아. 그럼 내가 상관인가? 이거지. 자, 그래서 시간 사용은 위아래를 정의할 수 있는 기법이라는 거지. 그래서 봐봐. 만약에 두 명의 two manager, 두 명의 경영자, equal status는 같은 신분이야. 계급이 똑같아요. 두 명의 경영자가 are very competitive는 매우 경쟁적이야. 그렇다라면, 자, one, 자, 한 명의 경영자가 might try to 시도할 수도 있어. structure는 구성하려고. 자, the other time은 다른 사람의 시간을 구성하려고. To demonstrate는 보여주기 위해서. The greater status는 보다 커다란 신분과 자 파워, 권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이? 자, assume. 자, 가정해보자. 가정해보자. One manager, 한 경영자가 call, 뭐야? 자, 전화를 해. The other,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요구에 그는, 이때 흔은 다른 쪽 경영자다. 지금 요 그래서 다른 쪽 경영자야. 다른 쪽 경영자가 come to her office, 그녀 사무실로 오도록, for a meeting, 회의를 위해, later than morning, 그날 늦게,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렇게 가정해봐. 자, 그러면 요것은 지금 상대방이다. 아니, 허는이. 허는 지금 왠지 뭐라고? 상대방. 자, first, 처음에, the initiation, 시작은, 자, 뭐야? 자, 시작은 나타낸대. 자, higher status. 그러니까 시작한 사람은 신분이 높다는 걸 나타낸대. second, 두 번째. specifying은 명시했어. 장소를 어디 어디로 와. 시간을 명시했어. 그것은 뭔데? 자, 줄인데. 뭘 줄여? 자,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은 지금 상대방이지. 맞지?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줄이는 꼴이 된대. 자, third. 세 번째로. The immediate는 즉흥성. 자, 의도되어진 만남의 즉흥성은 implies 의미한데. The other. The other가. 그러니까 the other는 다른 쪽 사람이다, 그제? 그 다른 쪽 사람이 nothing, more important to do, 해야 될 더 중요한 것이 없다, 그거보다. 바로 그것을 의미한대. If she, 만약에 그녀가 어글이 동의하면 가능성은 아주 높대, 테디야. 동의를 하면 가능성이 높아진대. 무슨 가능성이 높아지냐? 동의를 하면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무슨 가능성이 높아질까? 동의를 하면 가능성. 근데 이것이 대절이 요 대절이 자 이 하이를 수식한 거예요. 요걸 수식에 가능성이 높아진대. 무슨 가능성이 높아질까? 자, invited manager는 뭔데? 초대되어진 경영자는 지금 이제 다른 쪽 경영자 맞잖아. 그 다른 쪽 경영자가
Will not arrive, 도착하지 않아. Hey에 정확하게 at the agreed는 heavy 되어진, agreed upon time은 heavy 되어진 시간에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어? 그러면 그 다른 쪽 경영자는, 그제? 다른 쪽 경영자는 will arrive, 도착을 할 거야. 도착을 해. 에이? 자, will be a bit later, 좀 늦게 도착을 해. 그리고 offer. 그러면서 no apology, 어떤 사과도 제안하지 않아. This is enough. 이것은 충분해. Illustrate 짜증나게 하기에. 어? 그녀의 동료. 요 사람이 다른 사람이지. 이 동료는 최초의 모든 일을 시작되게 시켰던 사람이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 자, 그녀의 동료를 짜증나게 하기에 충분하지만, 그러나 충분하지는 않아. Represent는 표현하기에. 공개적인, 모욕적인 말로 표현하기는 충분치가 않다는 거지. 이해됐지? The silent message. 그러면, 조용한 메시지는 여기서 뭐냐? 조용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는 now, 이제 we've each, 우리 각각은 가졌다. 우리 각각은 뭘 가졌어? 한 번씩 깎아내리는 거, put down, 내려받는 거, 이게 대체 한 번씩 내려받는 걸 가졌다. 너도 나를 불렀지. 늦게 와가지고 사과 안 하고 나도 너를 한번 받는다. 이게 대체 이렇다는 거지. My time, 내 시간도.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마! 내 시간도 이제 이꼴지 이월지 네 시간하고 똑같게 동등하게 중요해. 어? And 그리고 I'm and is 나도 적어도 equal to you 너하고 평등하단 말이야. 그때 자식아 왜 나를 불러? 이란다는 거지. 이해됐지? 오케이? 24. ABC 각 네모 안에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골라래. 자,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24 하기 전에 밑에 보자. To the point 이래 됐거든. To the point. To the point 다음에 장소로 보고 요 지점을. 자, where를 쓰느냐, which를 쓰느냐는 뒤에 문장이 완벽한가 불완전한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다음 얘 봐봐. 여기 주어가 he야, he. 그러면 주어가 자기 자신하고 이렇게 같은 녀석은 self를 붙여. 근데 요쪽으로도 역시 같으면 self를 붙여. 그러니까 뒤쪽에 이렇게 부사구 쪽도 같으면 self를 붙인다는 거. 이걸 기억해야 돼. 자, 다음 주어 동사가 있으면 동사와 동사 사이에는 접속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접속사 없이 연결시키려면 ing나 pp를 만든다. 즉 분사 구문을 만든다. 알겠지? 접속사 없이 연결시키려면, 자, 포스트엔츄리지 여러 세기 동안 영국 사람들은 have regarded 간주했어요. The French, 프랑스 사람들은 어떻게? Unnecessary는 불필요하게 말이 많은 놈들이다. 이렇게 말이야. 불필요하게 말이 많대. To the point는 정도까지. 전제는 부사구야. 정도. 정도까지. 자, 정도까지인데 뒤에 봐봐. 그들이, 자, 요거 타동사인데 요거 뒤에 목적어 있지. 있을 거 다 있잖아. 어? 그들이 뭔데? 그들의 시간을, 어? 보내는 것처럼 보이는 정도까지. 이야기하면서. 에이? 단지, 자, 자기 자신을 위해. 단지 자기 자신을 위해 이야기하면서 모든 시간을 보낸 것처럼 보이는 정도까지 불필요하게 말이 많은 것으로 프랑스 사람들을 간주한다. 뭐 여기 있는 문장, 다음에 문장이 완벽하니까 왜가 와야 돼? 아직 부족함이 없어. 부족함이. 자, 그 다음 보자. 프렌치맨. 프랑스 사람들은, 자, 데클리어드 닥터 잔슨을 선언했다. 이건 삽입이야. 자, 주어동사. 뭐라고 했니? 이, 자, 프랑스 사람들은, 에서, 요건 삽입이라 했다. 자, 이, 닥터 잔슨은 말했다, 이래 말이야. 프랑스 사람들은 must always be. 항상 이야기하고 있으면 틀림없어. whether는 이든지 말든지. He knows anything of the matter. 그가 문제에 대한 어떤 걸 알든 말든 맨날 말하는 것처럼 보여. 이렇게 닥터 잔슨은 선언했어. 한 영국 사람은 이제 content. 자,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content to say, 말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데 만족한대. 영국 사람들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데 만족한대. 자, when he has nothing to say, 그가 말할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말할 것이 없으면 말 안 해. 근데 프랑스 사람은 말할 것이 없어도 계속해서 말해. The idea, 그 생각. 자, 프랑스 사람들이 보다 talkative하다, 영국 사람보다 말이 많다라는 생각은 이제 accepted, 받아들여져.
프랑스 사람들에 의해서도 인정이 돼. 그러나 instead of 뭐뭐 대신에 바라보는 것 대신에 자신들을 토커티브하게 바라보는 것 대신에 그들은 그러면 이때 그들하고 themselves가 같아. 그러니까 them을 쓰면 안 되고 themselves를 써야 돼. 요거 요렇게 같기 때문에 이거 됐지? 자 요렇게 뭐라고 같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자기 자신들을 뭔데 토커티브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 대신에 그들은 자연적으로 자 퍼시브 지각에 자 영국 사람들은 어떻게 지각하냐? 애저 어쿼드리는 어설픈 정도로 사일런트 조용한 녀석들이다. 이게 이제 조용한 녀석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자 in 1938년 1938년 자 안드레 자 모로이스 이 사람은 로드 써서 투어 자 영 프렌치맨 젊은 프랑스 사람에게 편지를 썼어. Who was about Mark 뭔 말이야? 다 방문하래 잉글랜드 영국을 방문하려고 하는 프랑스 사람에게 편지를 썼지.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오퍼링을 적어야 돼. 아자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분사구문을 만든 거야. 그에게 자 다음에 충고의 말을 전달하면서 충고의 말이 어떤 말이야? 충고의 말 다음에 충고의 말 do not talk too much 말을 많이 하지 마라. 뭐 할 때까지? 네가 너의 깊이를 알 때까지.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충분히 사실을 파악할 때까지 이런 말인 것 같아. 이게 되지? 그러니까 너의 어떤 깊이 아 내가 지금 말하려는 것이 충분히 성숙됐다 그걸 알 때까지는 절대 너무 많이 말하지 마라. 이게 되지? 자, in France, 프랑스에서 it is rude, 프랑스에서 그것은 무례야. 뭐 하는 거? 허락하는 거. conversation, 대화가 탈락되도록 중단되도록 허락하면 그것은 무례야. 무조건 말을 해야 돼. 영국에서는 그것은 racist, 경솔한 거야. to keep it 하면 대화를 계속하는 것은 경솔한 거야.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노원데요. 영국에 있어서 어떤 누구도 결국 will blame you, 여러분을 비난하지 않아. For silence는 침묵을 지킨 거에 대해서 이해가 되죠? 침묵을 지킨 거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는다. 이해가 됐습니까? 매야 여러분들 자 5번 밑줄친 다음 글에 밑줄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치 않는 것이네. 자 한번 보자. 이 보면 people 사람들은 때때로 뭐하냐 아, 놀라게 돼, suggestion, 제안해, 데디아의 제안. 그들은 보여주고 있다. 존경을 보여줘야 돼. 어? 사람들에게, they work with. 그들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 놀라, 사람들은. 예? 일부 사람들은 프로테스트, 항의를 해. 어떤 사람이라도, 얻어야 돼, 나의 존경을. 우리말로 표현해봐. 나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아. 그 사람이 존경받을 가치를 나에게 베풀었을 때 내가 존경해. 이 말을 어떤 누구라도 내 존경을 얻어야 된다. 이랬지? 위의 말은 뭐라 했어? 인간이기 때문에 존경해야 된다 했지. 맞아 맞아. 근데 밑에 말은 뭔데? 그 사람이 존경행위를 해야지만 내가 존경한다. 이래 되네. 그제? 내용이 틀려. 이렇게 사람을 항의를 해. 그 사람은 나의 존경을 획득해야 돼. 나에게 존경받을 가치를 해야지만 내가 존경해. 이렇게 항의를 한대. 자 그러면 아무래도 위의 말이 맞겠지? 그 정도는 상식이야. 이 두 개의 말을 가지고 해석했을 때 위의 말이 타당하다는 걸 아는 것은 일반적 상식이 알겠지? 인간이기 때문에 존경받아야 된다. 그 다음은 뭐죠? sense는 뭐뭐 때문에 few people 자 사람은 거의 없어. live up to 맞춰서 산다. 부응하다. up to는 까지 살다. 뭐뭐까지 살아. 이러한 사람들의 자 이 사람들의 높은 기준의 기준까지 산다. 높은 기준까지 부응한다 이 말이야. 그게 맞춰서 사니까. 그것까지 사니까. 그런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럼 높은 수준은 뭔데? 인간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게 되겠지. 그게 맞춰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Majority of people은 대다수의 사람들, they know. 그들이 알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 그들이 알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뭔데? 자, 가치 하락되지. 왜? 대부분의 사람이 혜인이 앞에서 와서 존경받을 행위를 하지는 않잖아. 그러면 나머지 모든 사람을 혜인이는 무시할 건가? 응? 가치관이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야. 이거 됐지?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Those, 사람들. Who don't measure
자, 이 부합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에 맞춰서 살지 않는 사람들, 어? 자, 측정되지 않는 사람들,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말이야. 측정되지 않는 사람들,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기준에 맞춰 살지 않는 사람들은, 어? 자, 그러니까, 자, 어떤, 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에게 존경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 나에게 와가지고 나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종종 무시를 당한다는 거지. 어? 대여 이번 추리티드. 자, 그들은 심지어 대접을 받지. 어떻게? 경멸로. 경멸로. 자, because 왜냐면 after all 결국은 뭔데? 그들은 뭔데? 나 deserve my respect, 내 존경을 받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경멸을 받게 되지. 경멸을 받게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 보자. This kind, the kind of respect. 이러한 종류의 존경. 우리가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종류의 존경. 나에게 존경받을 가치를 해야지만 존경받아. 나머지는 다 존경을 안 해. 가치 하락돼. 이런 종류의 존경은 has nothing to do it. 그제? 자, has nothing to do it는 아무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뭐야? 존경의 종류야. 그러면 존경의 종류가 지금 두 개지. 하나는 뭔데? 인간이기 때문에 존경해야 된다는 거. 그 나머지 하나는 나에게 존경받을 가치를 해야지만 존경한다는 거. 지금 두 가지 종류를 이야기했단 말이야. 우리가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존경의 종류는 has nothing to do it. 아무런 관련이 없어. 뭐하고는? 능력. Competence는 뭔데? 능력. 혹은 뭔데? Incompetence. 무능력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대. 어? 무능력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대. 그것은.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지금 이제 말하고 싶은 존경은 지금 인간이기 때문에 존경받아야 된다는 존경이네. 그제? 그러니까 능력이나 무능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것은, 자, something, 어떤 거야? deserve, 마련된 어떤 거야? 어? for the, 뭔데? deserving은 존경받을 자격이 있는, 그러니까 존경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야. 이건 사람들이다. 더가 붙어서. 더가 붙으면 사람이야. 존경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마련된 어떤 것이 아니야. 어,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마련된 어떤 것이 아니야. 존경, respect, 존경이라는 것은 is what to do. what to do는 마땅히 받아야 되는 거야. 어? 자, 마땅히 받아야 된대. 그러면 여기서 잠시 보면, due는 마땅히 받아야 되는, 마땅히 주어져야 되는데, to 명사에게 마땅히 받아줘야 된대. 자, 마땅히 뭔데? 받아야 된대. 사람에게. 마땅히 지불돼야 된대. 마땅히 뭐라고? 지불돼야 된대. 마땅히 뭐라고? 지불되어져야 된다. to 명사에게. due는 적당한, 당연한, due to는 때문에, due to 하는 뭔 말 애정인, 이런 뜻이 있어. due to 하는 뭔 말 애정인, due to 때문에. 근데 이 due to인데, 누구누구에게 마땅히 지불되어야 된다. 누구누구가 마땅히 받아야 한다. 뭐 이렇게 해석되기도 한다. 이 말이야.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제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어. 알았죠? 그래서 여기 봐보자. 존경은 뭔데? 마땅히 지불되어야 된다. 여기 to가 빠진 것 같아. 알았지? 자, 그래서 약간 비문법적이야. to가 들어가야 돼. 자, what's due to another person?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지불되어져야 되는 것이래. 존경은. simply because는 단지 뭐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이 is a person,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됐지? 다른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지불되어져야 되는 것이래. In workday world는 작업장에서. workday work는 작업장이다. 작업장에서 물론. 자, a person's level of competence. 사람의 능력 수준은 very important. 매우 중요해. 사람의 능력 수준은 매우 중요해. 자, 그 다음 봐보세요. 업무를 너무 잘해. 오버치빙은 너무 많이 성취하는 것이 대면되어야 된다. 너무 많이 잘하면 사장하고 대면되냐, 너무 못하면 사장하고 대면되냐. 뒤에 보면 답이 힌트가 바로 나와. 컴퍼런테이션, 직면에서 코치를 해주는 거. 내가 직면해가지고 야, 너 직면에서 너 이렇게 해라. 이것이 코치를 해주는 것이 don't improve performance, 수행 능력을 개선시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may have to be fired, 해고 당해야 할 수도 있어. 그럼 이때 직면되어야 된다는 너무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너무 못하니까 under performance 이래야 되겠네. 이래야 되죠? under performance.
자, 업무를 너무 못하면 사장하고 직면되어져야 돼. 그리고 만약에 직면하고 코치해주는 것도 그 수행 능력을 개선시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 자, may have to be fired. 해고당해져야 돼. However, 그러나, even in the midst of, 자, difficult conversation은 아주 어려운 대화의 한 가운데에서도, deficient는 부족한 수행 능력, 어? 부족한 수행 능력. 그대는 왜 그렇게 일을 못해? 다른 사람은 한 시간에 100개씩 업무를 하는데 그대는 50개밖에 못하네. 이런 어려운 대화를 하는 한 가운데 속에서도 respectful treatment, 존경으로 존경스러운 대접은 항상 is called for, 요구된다는 거지. 왜? 그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가 됐죠? 이해됐어요? 아주 26번.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래 되니 브레이크다운은 분석, 깨트린다 이 말이야. 솔리드 웨이스트는 고체 쓰레기를 깨트려봐. 뉴 사우스 웨일즈 주에 디메스틱 웨이스트 뭐야? 자, 이 집안 쓰레기들은 이 픽처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하여튼 자, 이 뉴 사우스 웨일즈의 고체 쓰레기를 분석했고 특히 자, 집안 쓰레기는 다음과 같이 분석됐다.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네. 상업과 산업이 45%, 45%, 요거 집안, 디메스틱이라는 말은 집에서 쓰는 쓰레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건설과 디마리션 파괴가 21%. 그러면 집안 쓰레기는 34%. 대체 집안 쓰레기를, 디메스틱 웨이스트, 집안 쓰레기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니까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이래죠? 집안 쓰레기를. 그래서 보면, 아드 웨이스트가 15%, 자, 글래스, 유리가 4%, 페이퍼, 종이가 12%, 집안 쓰레기죠? 플라스틱 5%, 이 페러스는 뭐야 철이 함량된 금속이야. 그 2%. 자, 음식과 가든 쓰레기가 59%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러면 가겠어요. 자, 간다. 자, 위의 그래프는 보여줘요. 브레이크다운은 분석. 브레이크다운은 분석이야. 토털 전체 도심에. 자, 솔리드 웨이스트는 고체 쓰레기 분석을 보여줘요. 파티큘러리 포커싱은 특히 초점을 맞추네. 디메스틱 웨이스트는 집안 쓰레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가장 쓰레기에. 스테이트는 주 어버 뉴 사우스 웨일즈주 오스트레일리아. 자, 어버 더 1번. 자, 어버 더 토털 어번 솔리드 웨이스트는 도시의 전체 고체 쓰레기 중에서 자, 거기 한번 보자. 커머셜 앤드 인더스트리얼 웨이스트는 상업과 산업 쓰레기 봐봐. 상업과 산업 쓰레기는 45%제. 그것은 어카운트 포 차지에 almost at 45%, 45%. 그 다음, followed by는 해석을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뒤따른다. 그리고 뒤따른다. 에? followed by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그리고 뒤따라와. 뭐가 오냐? domestic waste는 집안 쓰레기가 뒤따라와. 왜? 집안 쓰레기가 34%니까. 에? 자, domestic waste, 집안 쓰레기 좀 봐봐. 집안 쓰레기는 어떻게 되니? 집안 쓰레기는 is about a third of total urban waste, solid waste는 전체 도심 쓰레기의 약 3분의 1. 34%니까 약 3분의 1 맞네. 그죠? 그리고 그것은 consist of 구성되어 있어. 7 categories는 7개 영역. 쉬어봐. 7개 영역 맞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맞네. 자, of the domestic waste는 집안 쓰레기 중에서 food and garden 쓰레기가 takes up 차지해. The largest portion은 가장 커다란 비율. 맞네. 59%니까. 그리고 그것은 59%는 is over half는 절반이 넘어. Domestic waste는 가정 쓰레기의 절반을 넘어. 맞네. 자, 절반을 넘고 있다. 에? 그 다음. 자, of the domestic waste는 집안 쓰레기 중에서 paper waste 봐봐. paper waste는 12%제. 12%, paper waste는 12%를 차지하고, 위치. 12%는 똑같아. 뭐하고? other waste, 다른 쓰레기하고. 그거 봐봐. other waste는 15%이기 때문에 똑같지가 않지. 그 다시 들어가야 돼. 똑같지가 않아. 알았지? 그래서 여기 틀렸어. 똑같지가 않다. 자, 그 다음. 다음 가보세요. 비로 페이퍼. 페이퍼 웨이스트는 쓰레기야. 종이 쓰레기보다 작은 거. 종이 쓰레기 봐봐. 종이가 12%인데 쓰레기보다 작은 것은 대하라 포 캐러거리죠. 네 가지 영역이 있지. 네 가지 영역은 뭔데? 자, 첫 번째 보니까 플라스틱이 5%, 그래스가 4%, 자, 다이에퍼는 뭔데? 기저귀가 3%, 그 다음에 페러스, 철 종류가 2%, 네 가지 영역 맞네? 그리고 each of each, 그거 각각은 다지나 익시드, 초과하지 못해, 5%, 자, 4%, 5%를 초과하지 못한다? 역시 맞는 말이 되겠다. 최고가 4%였으니까. 예? 자, 그래서 답은
정답은 그러니까 4번이 되겠어요. 됐죠? 27번 봐봐. 자, 무어 우젠드 레셔널 뮤지엄의 만누먼트는 기념관이야. 기념관에 관한 다음 안내문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네. 그래서 피지팀 무어 우츠는 무어 우츠를 방문하는 거야. 자, 그러면 무어 우츠 내셔널 만누먼트. 자, 기념관은 이제 12 마일즈 노스는 12 마일 북쪽이야. 자, 골든 게이트 브릿지 캘리포니아에서 12 마일 북쪽이네. 자, 파킹 주차하는 것은 이즈 리미티드 제한돼 있어. 트라이 비지팅 실험 삼아서 방문하세요. 온 위크데이즈는 주중에. 실험 삼아서 방문해 보세요. 주중이나. 자, 모닝즈 아침이나 혹은 레이트 애프터너는 늦은 오후에. 자, 어프로치 로드는 접근하는 길은 아 스티프 가파라. 그리고 와인딩 꼬불꼬불꼬불꼬불해. 자, 비클즈 차량 오버 45 feet long은 뭔데? 차량 35 feet 이상 길이의 차량은 자, 아 프로히비티드 금지가 돼. 자, no public transportation은 어떤 공공수송도 serve the park 공원에 오지 않아. 그러니까 대중교통은 안 와. There is a visit center는 방문 센터가 있어. 그리고 self-guiding nature trail은 스스로 안내해서 가는 자연 탐사길이 있대. 오솔길이야, 트레일이. 자연 오솔길이 있다. 자, 그 다음에 the park 공원은 is open. 문을 열어. 자, from AF은 8시에서부터 to sunset은 해 태양이 질 때까지 year-round는 1년 내내. 자, visitors 방문객들 60 and older 16 혹은 그 이상 나이의 각 방문객들은 must pay 지불해야 돼. 자, $3는 $3 entrance fee는 뭔데? 자, 이 $3 수수료를 자 입장료를 내야 돼. 16 혹은 그 이상의 사람은 자, protect your park는 여러분의 공원을 보호하세요. Please help preserve 보존하는 걸 도우세요. Natural 열은 자연적 지역을. Help keep는 뭔데? Help keep는 자, 이 도와주세요. Keep는 유지하다. Wildlife는 야생 생명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Don't feed는 먹이를 주지 마시고 disturb 교란시키지 마세요. The animals 동물들을. Fishing은 뭔데? 낚시는 이제 prohibited 금지되어져요. Redwood Creek에서는 자, don't damage, 데미지 주지 마시고 remove 제거하지 마세요. Flowers 꽃이나 나무나 그리고 다른 natural picture는 자연적 특징물들을 데미지 주지도 마시고 제거하지도 마세요. No usage 어떤 뭐야 이 말이나 bicycles 뭐야 자전거도 오면 안 돼요. Except on fire road는 소방로가 아니면 피크 자 피크닉킹은 자 소풍 혹은 캠핑 자 바로 그것은 이제나 allowed 허락되지 않아요. 허락되지 캠핑 허락되지 않는데 그러나 캠핑 시설이 provided nearby 가까이 제공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외 캠핑은 안 되지만 시설은 제공이 돼요. 자 루프 워크스는 고리 모양의 산책로 워크 걸어 워크 뭐야 걸으세요. In Redwood Canyon은 자 삼나무 숲 뭐야 협곡을 걸으세요. To enjoy 즐기기 위해서 포레스트 숲을 자, the 560 acre park는 560acre의 공원은 include 포함해요. 6 miles of trail은 6마일의 길을 the main canyon, the main은 주요 canyon, 협곡, 바닥, 트레일, 오솔길은 협곡, 바닥, 오솔길은 앞에부터 포장이 돼 있어요. 자, and 그리고 mostly level은 그리고 되게 팽팽해요. 팽팽하다 이 말이야. All paved trails는 모든 포장된 도로는 wheelchair access 자 accessible은 뭔데 휠체어가 접근 가능해요. 그래서 자 일치하지 않는 건데 자 여러분들 5번 보면 휠체어로 접근할 수 없다 했지. 근데 접근할 수 있으니까 5번이 틀렸지. 그래서 5번은 틀렸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0번 자 all 윌마 opportunity scholarship에 관한 다음 안내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All 윌마 opportunity scholarship 장학금이야. scholarship은 자 All 윌마 opportunity scholarship 장학금 AWOS는 이자 state funded는 주가 자금을 주는 scholarship 뭐야 주에서 주는 장학금 프로그램이야. for student 학생에게 자 in financial need는 재정적 어려움에 있는 학생들 자, general, 일반적으로 student 학생들은 can receive, 받을 수 있어. 자, AWOS 장학금을 for 1년 동안 받을 수 있어.
프라이오리티는 우선적으로 줘. 포 어워즈는 이 장학금에 대한 우선 상황은 will be given to 다음과 같은 사람에게 주어진다. 애플리건트 지원자에게 주어져. Who graduated from 졸업났네. Alternative high school들은 대양 고등학교를 졸업났어. 자, 그 다음에 애플리건트 지원자 whose application 그의 신청서가 are received 받아줘야 돼. On or before는 날짜 혹은 전에. March 1, 2015는 자 2015년 3월 1일 전 혹은 전에 혹은 그날에 받아들여야 돼. 접수가. 자, 그 다음에 eligible criteria는 적격 기준. 적격 기준이다. 윌마 레지던트. 윌마 시에 살아야 돼. 이 사람은 자 begin initial 최초 등록을 하네. At university 대학의 윌마 지역에 within 2 years는 2년 내에 of graduating from high school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2년 이내에 윌마에서 대학의 첫 등록을 시작하는 윌마 지역의 학생. 자 그다음 자 enrollment는 등록. 자 for enlist 30 credit는 3학점 이상 신청해야 돼. For semester는 학기당. In a program. 자, program 시. Leading to는 도달한다. Undergraduate degree는 우리말로 학사학위. 학사학위에 도달하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학사학위 학점 충족 이런 말이야. 거기에 학기당 3학점 이상의 등록. 자, 그 다음 required application은 요구되어지는 지원서. Wilma Financial Aid Application. 윌마 지역의 어떤 재정도움 지원서를 써야 돼. 자, 그 다음에 important date은 아주 중요한 어떤 뭐야 데이트 날짜. 윌마 financial aid application 그러니까 신청서 재정도움 신청서는 will be accepted 신청이 받아져. From January 1은 1월 1일에서부터 through June 3는 6월 30일까지 해서 받아지게 된다 이런 말인데 일치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석사학위가 아니고 언더그레듀에이션 학사학위야. 학사학위 알았지? 석사학위는 메스터라고 해. 메스터 석사학위. 그래서 언더그레듀에이트 디그리는 학사학위로 이어지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 9번 자 29번 보면 에드워드 자 엘가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야. 자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에드워드 웰가는 예? 1857은 1857년, 1934는 1934년, 이렇게 살았네. 한 80살 살았다, 그제? 자, 이 사람은, 리나운드 유명한 영국의 어떤 컴포즈 작곡가야. 근데 이 사람은 럼 배웠어요. 뮤직, 음악을 배웠어요. mostly from은 대개, his father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뭐냐? organist and piano tuner야. 오간이나 피아노 조율사야, 조율사. 조율사.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and on his own 자기 스스로 그리고 자기 스스로 공부를 했대. He had no 그는 university or professional training은 어떤 대학이나 전문 교육을 음악에 있어서 받지 않았고 않았대. But 그러나 set himself 그 자신을 세워 올렸대. 자기 자신을 세워 가지고 올렸대. 세라 세워 올리다 그러니까 성공시켰다 이 말이야. 위로 기립시켰대. At age 60는 16세 나이에 teaching piano and violin. 자,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가르치면서, 바이올린을 가르치면서, he took, 자, what part, 그는 어떤 역할, he could take, 그가 택할 수 있는 어떤 역할에도 택했어. in local musical life는 지역 음악 삶에 있어서, 자, but 그러나, 자, but 그러나, living in, 자, Worcester 지역에서 살면서 최고의 일, 주어, He could get, 그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일은 was conduct는 지휘하는 거야. The orchestra를 at the mental hospital은 정신병원에 있는 orchestra를 지휘하는 거야. He credited, credited는 그는 뭔데? 자, 그는 믿었어. Credited 믿다. His experience, 그의 경험을 믿었대. 무슨 경험인데? Arrange는 다시 배열을 해. 그러니까 편집하면 편곡 한다 이 말이야. 자, 와일드리 언나이클리는 티무니없게 가능성이 없어. 거칠게 가능성이 없는 상당히 있음직하지 않는 악기 조합이야. 악기 조합. 인스트루먼트는 악기들의 콤비네이션 조합. 어디에서? 자, 어디에서? At the 자, lunatic asylum은 정신병원에서. 정신병원에서 어제 악기 부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한 대로 있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 그랬을 때 그들을 조합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거칠게 무모하게 있음직하지 않는 악기들을 조합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자 편집 곡을 다시 쓰겠지. 그러한 어떤 경험에 대해서 상당히 믿었다 이 말은 자신감을 가졌다는 거죠. 자 자신감을 가졌대. 자 in helping 은 도우면서 뭐가 되게 도우면서 힘 그가 become a brilliant는 화려한 오케스트라. 자 오케스트레이터는 뭔데? 자 관현악 작곡가가 되도록 도우면서 later in life는 인생의 뒤안길에서 자 이루어져 love 그것은 사랑이었대. 자 그것은 뭔데? It was a love that finally released. 자 finally released는 마침내 놓아준 거. He is a creative genius는 그의 창조적 천재력이 막 풀려나오도록 해준 것은 사랑이었대. 자 왜 그래? 그 사랑이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겠지? In 자 1889, 1889년 he married. 그는 결혼해서 one of his piano students는 그가 피아노를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한 명 이름하여 Caroline 자 Elvis Robert 9 years his senior는 9살 그보다 연상이야. 이 여자와 결혼했대. 근데 위에 내용을 보니까 사랑이 창조력을 풀어줬으니까 결혼하고 나서 엄청나게 작품 활동을 확실히 했겠지. 그제? 자 대활약도 결혼한 후에 뮤직, 음악은 막 쏟아져 나왔대. 포드, 프로밍, 그로부터 그리고 히즈 뱅크의 명성은 인크리스드 증가됐대. 언틸까지 he was knighted 그가 기사 차기를 받을 때까지 in 1905년 1904년 no matter how public he became 그가 아무리 공개적이 된다 즉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손치더라도 그러나 그는 held his private life는 그의 개인적 삶과 개인적 어떤 사고를 지킨대. 헬드하니까 어떻게 as persistent는 끈질기게 비밀로 그러면 이거 봐봐 as one can은 가능한 무모하게 그러니까 개인적 사생활과 생각들을 끈질기게 가능한 한 비밀로 유지하려고 지켰대. 자 그러면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일치하지 자 않는 것을 이야기해. 자 그러면 보면 조금 쪼잔한 문제지. 아까 연상이라 했지. 근데 여기 연하라고 나와있지. 너 틀렸지. 연하 3번 봐봐. 3번 보면 연하라고 했기 때문에 틀려. 에이? 연상이야. 시니어는 연상이다. 알았지? 시니어는 뭐라고? 연상이 되겠다. 봐보세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For many years는 여러 해 동안 리서처즈 연구자들은 have investigated 조사했어요. The subject of humor은 유머의 종류 웃음의 어떤 주제를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try to define 정의하려고 했어요. What is behind it? 미소 뒤에 뭐가 있는가? 그리고 What different kind of humor은 어떤 서로 다른 종류의 휴머가 정말로 존재하는가를 정의하려고 시도했대. 자, on, 보자. An essential part는 of this investigation은 이러한 조사의 필수적인 부분은 is concerned with는 관계된대. 뭐하고? 아이러니하고. 반어법이지, 아이러니. 아이러니하고 관계가 된대. 아이러니. As one type of humor. 그러니까 휴머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유머스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러니가 있다는 거지. 자, in general, 일반적으로 리서처즈 연구자들은 agree, 동의를 해요. Someone makes ironic remark. 누군가가 ironic remark. 자, 이 반어적인 어떤 자 언급을 한대. When, 뭐 할 때? 자, intended meaning, 의도되어진 스피커의 의미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의미는 is different, 달라 from what has actually 실질적으로 been expressed. 자 그러니까 스피커의 의도되어진 의미가 실질적으로 expressed 표현되어지는 것과 달라 그럴 때 자 사람들은 반어적인 언급을 했다고 연구자들은 동의한대. 그러니까 말한 것과 의미가 다르면 반어적이야. 됐지? 말한 것과 의미가 다르면 반대로 가면 반어적이다. 자, what the speaker? 스피커가 is really believed, 진짜 믿고 thinks,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것은 진짜 믿고 생각하는 것은 is said, 이야기 되진대. In an indirect way는 자, 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말 되어진 뜻이 아닌 거라.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야기 되지네. 그러므로 the listener 듣는 사람은 is forced 강요받는데 recognize는 인지하도록 듣는 사람은 인지를 해야 되겠지. 뭘 인지하냐
자, 차이. 차이를 인지를 해야 되겠지. 차이를 인지를 해야 되겠지. 차이. 뭐 사이의 차이니? 리러럴. 문자 그대로의 뜻과 이 피규러티브는 자, 비유적인 의미의 차이. 문자 그대로는 학교, 자, 문자 그대로는 A인데 실제 비유 뜻은 B야. 그러니까 B를 알아채야 돼. 이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뭔데? 문자 그대로 의미와 비유적인 의미 사이의 차이를 알아채야 된다는 거지. In order to는 뭐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What the speaker는 말하는 사람이 was trying to saying은 말하려고 이야기, 말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자 그대로 의미와 진짜 의미, 비유적인 진짜 의미의 차이를 알아채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보자. 자, what irony? 어떤 아이러니가? 그러면 뭔데? 어떤 아이러니가 a part of humor은 유머의 한 부분을 만드느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아이러니가 유머의 한 부분, 자, 미소의 한 부분을 만드느냐 하는 것은 is the tension, 긴장감이야. 긴장감, 긴장감. 자, which is created는 만들어지는 긴장감이지. Juxtaposition은 병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병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 뭐야, 긴장감이지. 위에 있는 것대로 이야기하면 문자 그대로의 의미하고 자 실제 의미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거지. 이거 돼서 안 됐어요? 맞잖아. 문자 그대로의 의미하고 실제로 의미하는 거하고 글자가 의미하는 의미하고 그 글자 속에 진짜로 말하고 싶은 것이 서로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답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금방 봐도 반대적인 의미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지. 이거 돼서 안 됐어요? 그래서 뭔데? 두 개의 반대적인 의미의 병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바로 그 긴장감이 미소를 만들어낸다는 거지. 오케이? 자, 맞아. 31번. 자, mere lack of food. 단지 음식의 부족이야. 음식의 부족은 이제 날이 나쁘 충분치 않아. 야기식이게 빼민 기근을. 빼민 기근. 기근은 배고픔이야. 그건 유저를 일반적으로 워슨다 악화된 바이 파리티컬 인텐드는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자, there have been several 몇몇 significant 중요한 빼민지 기근이 있어. created 만들어졌네. 이, 자, specifically는 특히 as a tool 도구로서 만들어진 기근. for 뭐야? 자, destabilizing은 rising은 안전을 깨. 그러니까 Y에 식인다 이 말이야. rebellious는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population 사람들을 Destabilizing은 Y의 시기기 한 도구로서 특히 만들어진 중요한 기근 아사가 있대. 아사. 에이? 우리말로 아사 굶어 죽다야. 자, 스탈린은 사용했대. 매선 거는 자 아주 엄청난 큰 어떤 배고픔을 사용했대. To subdue는 뭐야? 진압하다야. Subdue 억누르다 진압하다. 우크레인의 nationalism은 민족주의를 진압하기 위해서 아사를 사용했대. In 1929는 1929년 he commanded 그는 명령한대 대디아라고 all agriculture 모든 농업 in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는 자 옛날에 소련이라고 해요 나라를 소비에트 뭐야 소련의 모든 자 농업은 요 should가 빠져서 should be 자 collective wise는 집단 농장화 되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한대 by force 자 상황에 따라서 힘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이쁜 애서설이 그러니까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필요하다면 자 뭐야 힘에 의해서 집단 농장화 돼야 된다고 스탈린은 커맨디드 명령을 했어. 그러면 이제 소련의 모든 지역이 집단 농장화 된 거야. After lower than expected 뭐야 wheat harvest. 자 그러면 lower than expected는 기대되어진 것보다 낮은 뭐야 이 밀 수확량. 밀 수확량 후에 기대되어진 것보다 낮은 밀 수확량이야. 기대되어진 것보다 수확이 적어. 그거 후에. 그리고 뭔데? To subdue는 진압하기 위해서. 우크라인의 자 뭐야 nationalism은 뭔데? 민족주의를 진압하기 위해서. 그는 이제 imposed 부과해. 뭘 부과하냐? High production 뭔데? 자 cottage는 높은 생산 할당량. 그러니까 자 한마지기당 쌀 두 가마만 밀 두 가마만 되는데 빼앗아 오는 것이 한 네 가마 빼앗아 아픈 거라. 그러니까 생산 높은 할당량을 자 부과한다는 거지. 어디에다가 on Ukraine farms는 우크라인의 농장에다가 그래 가지고 자 그래서 뭔데 seized 한다는 거지. 에? seized
자, 몰수한다, 붙잡다 이런 말이야. 자, 나돈니 시즈드는 자, 붙잡다 이런 말이야. 나돈니 휘선 뭔데? 자, 밀뿐만 아니라 어? 자, 모든 자, 올푸드는 모든 뭔데? 자, 이 음식을, 곡식을 이런 말이야. 밀뿐만 아니라 모든 곡식을 자, 세즈드 붙잡다 이 말은 몰수해 간다 이런 말이야. 자, 밀뿐만 아니라 모든 식량을 몰수해 가. When they fail to, 그들이 밋은 충족시키는데 그 기준, 할당량 기준을 충족시키는데 실패하면 밀만 갖고 간 거야. 밀로 안 되게 되면 다른 곡물도 갖고 가버린다는 거지. 이렇게 몰수를 했대. Anyone, 어떤 누구라도 resisting or attempting to stop food는 음식을 저장하려고 자 시도하거나 아니면 저항한 어떤 누구라도 저항했든지 음식을 저장하려고 시도한 어떤 누구라도 was arrested 체포되어진대. 그래서 자 이러한 뭐뭐야 이러한 뭐뭐선 초래했대. 뭘 초래했니? 아사를 초래한 거야. 그러니까 스타베이션 데스는 자 뭐야 아사 굶어서 죽는 걸 초래했네. 자 of Asmania에서 11 million Ukraine peasant는 뭔데? 그렇게 많은 사람 자 1100만 명의 우크레인 자 뭐야 소작농이야 농민이야 peasant는 who were forbidden은 금지당한 거야. to leave는 떠나도록 나라를 떠나는 걸 금지당한 거야. in search of food는 음식을 찾아서 국경선 넘어서 다른 나라로 가면 되잖아. 근데 그걸 못 넘게. 그러니까 국경선 넘어가는 것을 금지당한 우크라인 소작농에 자 1100만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의 아사를 초래했대. 뭐가? 스탈린이 고의적으로 이렇게 작전을 써가지고 굶어 죽인 거지. 우의 내용이야. 지금 우의 내용이 자연 아사냐 계획적인 아사냐? 계획적인 아사잖아. 맞아. 그러니까 밑에 31번에 밑에 답이 계획적인 아사 이렇게 나와야 돼. 스탈린이 알았지? 스탈린의 계획적인 아사라고 되어 있는 것이 몇 번이야? 1번 보면 극단적인 가난, B번은 2번은 체계적이지 못한 정체, 3번은 인공적. 벌써 이게 계획적 아니야? 인공이. 맞아. 인공적으로 발생되어진 빼민 기근. 이해가 되지? 인공적으로 발생되어진 기근은 자 그렇게 1100만 명을 죽였다는 거지. 그 다음 여기 봐보세요. 그 다음 야 Likewise 똑같게 이런 뜻이야. 똑같게 In the early 1980s는 1980년대 초에 recurring은 재발된 기근이야. 이디오피아는 이디오피아에 기근이 발생됐는데 그것은 was not felt 느껴지지 않았어. 이퀄리는 똑같게 across the country는 나라를 가로질러서는 이 말이 뭔데? 요 봐봐 이디오피아에서 재발된 기근 그러니까 요 나라 기근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에도 억수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 그런데 그 먹을 거 없는 현상이 느껴지지 않아 그 나라 밖에서는. 자 마야 나라를 가로질러 동등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대. 이 말은 그 자체가 잘 느껴지지가 않아.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어. 가버먼트, 정부는 뭔데? 굶주리는 지역의 사람이 반대파라 해서 다 죽이기를 원한 거야. 정부는 뭔데? 위드홀드는 보류하다, 붙잡다. 기증되어진 푸드에이드는 음식 도움을 붙잡아. 그러니까 안 줘. 도움을 안 줘. 어? 자, 프롬 레버는 뭔데? 방군으로부터 음식이 온 거야. 자, 인 더 노던 에어리어 니어 에리트리아는 뭔데? 자 에리트리아 근처 자 뭐야 근처의 북쪽 지역 반군으로부터 참고로 이야기하면 에리트리아는 이디오피아에서 독립을 했어.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도 지금 반군이니까 독립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이 에리트리아 근처 북쪽 지역 반군이 굶주린 지역에 도와주세요 하고 쌀을 준 거야. 음식을 준 거야. 근데 그들로부터 온 기증된 음식물을 도움물을 보류시키고 안 줘. 배고픈 사람들에게. 왜? 배고픈 사람들이 정부 반대파니까. In order to starve out은 아사시키기 위해서. 어? Opposition은 반대 세력. To the government는 정부의 반대 세력을 아사시키기 위해서. 그 말 이해가 됐니? 그 말 이해가 됐어요? 자.